오늘은 여기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바람가에 왔습니다. 왜냐면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결혼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애니얼 리포트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애니얼 리포트가 뭐냐면 연간 보고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이민국에 가서 생존 보고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제 비자는 5년짜리 비자인데 그 5년짜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이민국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팬데믹 직전에 저희가 집을 팔고 사무점을 하려고 했다가 팬데믹이 터져서 그 돈을 다 썼지만 집을 팔면서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서 주소 이전을 안 해놨어요. 보통 결혼 비자로 여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주소가 바뀌기 이틀 전에는 무조건 이민국에다 신고를 하고 주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애니얼 리포트를 하면서 주소 이전 했냐고 물어보길래 주소 이전 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해당 주소 이전한 해당 바람가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라 라고 하길래 오늘 바람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서류를 들고 이민국에 가서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좀 복잡하죠? 이 정보는 여기서 결혼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유용한 정보지 뭐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유용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해피바이러스죠? 옷부터 들고 난립니다. 바람가에 와도 그러네요. 여기 이 동네는 저희 와이프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봤던 동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있네요. 사무소 안에. 하이. 하이. 홍사무소 안에 개를 기르네요. 여기는 바람가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How much? 60 peso. 아, 60 peso? 야, 윙크 한번 해봐봐. 어? 60! 야, 원래 네 돈? 빨리 저는 고홈.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수다 시작하면 저는 오늘 배로 집에 못 갑니다. 이 상태로 한 시간 동안 카메라 들고 서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약과 생. 비코. 비코인 비서야. 코리안 약과. 약과.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미셀랑. 까온까? 제 와이프는 안 먹는다니까 저 혼자 먹겠습니다. 빌라. 12. 하나에 12페소네요. 이렇게 자판에서는 보통 사는 게 거의 이렇게 덴푸라 그리고 바나나 큐브 세트죠. 항상 따라다닙니다. 요거는 필리핀 대표 길거리 간식입니다. 이야, 큰일 났습니다.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수다가 지금 한 5분째 이어지는데 저러면 진짜 한 시간이에요. 이거 바람가이 서류가 길어질 거라 예상하고 한 시간을 잡고 오긴 했는데 서류는 빠른데 이거 수다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앞에 팔던 그 오뎅이랑 비슷하죠? 이거는 오뎅 양념이에요. 여기에 담갔다가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꼬치에 꽂아줍니다. 물을 제가 위에 넣고 이거는 좀 매운 거, 매운 소스. 뭐나 갈까요? 몰라빠. 다가나 또? 다가. 빌라. 맛있어요. Why my face very big?
from them. But you never grew up only here. What do you think of me? Balloon? 자, 바람가에 갔다가 지금 여기 탈란반 지역에 있는 떡볶이맨이라고 한 분식당이 있어요. 한국 분식당 떡볶이맨 왔습니다. 아얄라 가는 길에 잠시 들렸습니다. 먹고 가려고. 자, 오늘 스케줄은 바람가에 갔다 왔으니까 지금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그 서류 하나를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주소 이전한 거 변호사한테 공정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5시에 저희가 새로운 이제 또 고기 업체랑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3시거든요. 2시간 정도 공백이 생겨서 여기서 먹고 시간 남으면 아얄라 잠시 돌았다가 5시에 그 고기 업자를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여기는 저희 가게에서 1년 넘게 일하던 주방장이 있습니다. 그 주방장이 이직을 해서 여기서 일을 다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배고파.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1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세부에서 아마 떡볶이 집 중에서는 가장 돈 많이 벌 거죠. 숨은 다크호스라 그래야 되나? 메뉴는? 현지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근처가 산칼로스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찾아오셔가지고 학생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주변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전화로 주문을 하고 그래서 배달도 어마어마합니다. 집에서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왜 안 먹냐면 배달이 1시간 넘게 걸려요.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맛있다는 겁니다. One cheese tteokbokki, one tuna kimbap, one squid, one dumpling, one sweet potato, one squash, and one sundae. Yes. 765 yen. Ah, buy it first? Yes, sir. Ah. Did you play it? To be sure, maybe you will run. Can I follow me? Huh? 여기는 산불입니다. 도망을 갈 수가 없네. 자, 나왔습니다. 또 정신없이 먹다가 몇 개 쪼아서 먹었죠? 아직 제가 유튜버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먹기 전에 찍어야 되는데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로 업 유어 페이스. 맛있어? 저희 밥 먹고 올게요. 맛있겠죠? 아우, 배불러. 야,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 먹겠어요.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자, 여기 주방 안에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왔는 걸 모르는지 다 먹을 때까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 직원이 따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팬데믹 끝나자마자 저희가 레스토랑 오픈했을 때 스케줄을 일주일에 6일을 일을 못 시키고 일주일에 뭐 3일, 4일 정도밖에 근무를 못 했었어요, 직원들이. 네, 그때 당시에 힘들다고 자기가 나가서 한번 비즈니스를, 음식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만둔 직원인데, 외상도 저한테 한 3, 40만 원 정도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갚겠다, 나중에 돈이 있으면 또 꼭 갚을 테니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다 하고 응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비즈니스가 별로 안 좋아져서 그만하게 됐고 예전에 저희 식당 오기 전에 일하던 여기 떡볶이맨 와서 일을 다시 할 거라고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알겠다 하고 그냥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40만 원. 그래서 한때나마 저를 도와줬고 저희 레스토랑이 클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아깝지도 않습니다. 주면 받는 거고 사정이 되면 주는 거겠죠 뭐. 근데 지금 제가 왔는 걸 모르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르기는 그렇고 이렇게 여기 직원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한국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걸 주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나이 글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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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헬로 썰 해, 빨리 여기. 헬로 썰. 아, 유튜버. 유튜브. 그러세요. 그냥, 가온, 리드 유어 웍. 니가 불렀어요. Why? Why? You like? Why you like? Cry, cry.
아이. 여기서. 아, 여기 있대게. 비싸고. 비싸고 부탁드림. 아, 비싸고. 야, 나 멘티. 살 엄청 많이 빠졌어. Party, just party, right? Yeah, party. Christmas party. Okay. But if you give a month, have to give it. Unring job na ng daily memorable. It's better kung nung namo out para something new na memorable. Something good. Like you. Many new. Now 8,000 subscriber. Lord. Hello, mga pinangga. Magtali, oy. Hello mga subscriber. Sige, tatan ako. Thank you, sir. Thank you, sir. Thank you, ma'am. Bye-bye na. Happy to get, ma'a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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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am.